국거리 순대국밥 막 오늘 처음인데. 다 피자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에 나 이거 처음 와봤어. 이거 얘기 안 했으면 이거 어디 있는지 몰라. 한번 잡숴봐야 괜찮을 거예요. 나 자주 와요 아주. 그러니까 비 오고 이런 날은 이렇게 뜨끈하게 한 그릇 먹고 나면 또 일하기 좋다니까. 좋네. 좋아요? 진짜 좋아. 나도 이 순대국밥 엄청 좋아하는데. 여기 몰랐고 저쪽에 왜 그 도로 가격이 조금 들어오면 몇 발짝 들어오면 그 하는 데 있잖아. 야. 그 집에 내가 그때 그 누구나 그 아 고한 그 떡제이 가서 가자 그래 한번 그거 가봤어. 가봤는데 뭐 그냥 별로더라 뭐. 그런 얘기하면 안 되네. 삐진다 이거. 그렇잖아요. 그 집 사장이 볼 수도 있는데. 뭐 그거 잘 가지도 않는데 뭐. 그래도 없다. 그걸 딱 한번 가봤어 그러게. 여기 와보니까 괜찮네. 두께도 많이 넣어주고 이 두께가 사람한테 좋거든. 이게 맛있어. 한번 잡숴봐야 맛있어. 좋네. 고기도 많이 주고. 지나다니게도 뭘 알아야 찾아다니지. 뭘 못 찾아다니게야. 허리 힘이 있어야 오래 버티지. 배고파서 백가죽 등에 가서 붙으면 또 밥도 안 돼. 아니야. 진짜 맞는 말씀이야. 아이고. 좋네. 인간이 형이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맛으로 가는 것도 뭐. 뭐니뭐니 해도 먹는 맛이 최고야. 이게 멋지냐? 밥도기 맛도 해서. 밥도기 맛인데. 괜찮죠? 양반이 내가 오면 택시 기사 고생 많다고 밥을 넉넉하게 준다니까. 그렇지. 고맙게. 힘들다 하는 거. 택시 기사 일이 형님 중노동이라고 혹시 생각 안 하세요? 중노동에 이거 노가다 더 좋아. 어떻게 보면 중노동이지. 밥 먹고 진짜 쉬는 시간 아니면은 손님 기다리는 시간 아니면 쉬는 시간이 없고 24시간 이거 감아 돌리려고 해봐라. 24시간, 48시간이야, 이 그림. 완전 그 중노동이지. 그렇지 않냐, 그거? 아니요. 회사 같은 8시간 하는데 사람들 작업 6시간 밖에 안 하나? 근데 이거는 그냥 줄창 잡아 돌리잖아. 아, 옛날에 진짜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몰라도 탄광일이 제일 쉬웠어. 출근 퇴근하고 옷 갈아입고 어쩌고 하다 보면 실제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 그 시간 진짜 그때는 좋았는데 굴속이 돼가지고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모르고 있다 보면 야 나가자 이러면 네가 오니 안 한, 우리 오니 안 하면 맞게 해달라고. 단지 겨울에 이제 날 추울 때 그때 이제 바깥에서 동발 골라잡는 그게 좀 해보는 거지. 이거 동발 골 먹고 마시고. 손실이고 간실이고 이제 안에 네가 다잖아 지금. 영창이 내가 나중에 얘기해.
저희가 생각보다 보는 사람이 많아요. 아. 괜히 뭐 그럴까. 김산 매체나 흥산도 말 조심해. 어. 흥산도 진짜. 맞아요. 아, 목표도 잘한다 그러고 얘기해야지. 나중에 뭐 기회 뭐. 가서야 뭐 이거 사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 이렇게 먹고 나면 속이 던져버려. 이거 원래 숨겨 먹고 그래. 근데 이거 몰라야 목적이 그렇게도 이거 어 가긴 다 이어주면 응 그렇게가 이 사람 몸이 엄청 좋은 거거든. 다른 집은 있을 때 일이 안 타죠. 일이 안 해준다니까. 맞아. 이거 그냥 뭐 노른 접시에다가 또 숟갈 갖다 좀 사 먹으러 간다든가. 근데 이거 이렇게 뿌려가지고 좋은 집은 내가 봤을 때 시장하는 게 없을 거야. 내가 이거 발된 지 오래됐는데,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저분이 저 고향이 호남 쪽이거든요. 그쪽이 원래 그 음식 정치가 좋아요. 맞아. 그쪽 사람들이 원래 음식 잘해. 생활력도 강하고. 나 아까 그 형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래서 거의 2만 가까이 벌었어요. 오늘 시내 이거 비가 와서 그런지 택진 될 때는 금방 올라간다니까. 그렇지. 비가 뭐 여러 오다가 개었다가 뭐 이러니까. 근데 이래는 마음 비우고 장사해야 돼. 그래. 뭐 그 신경 쓰고 된다고 안 그래도 신경 쓰이는 운전을 하면 운전대를 잡으면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그까지 뭐 신경 쓰고 이러면 사람이 상한다니까. 어디서 사고네요. 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해야지. 그전에 애들 보니까 야 24시간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사고 난 거야. 죽어. 어, 그러니까 사고 난 거야. 택시 기사들이 가끔 차에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그 과로야 과로. 맞아. 잡술 잡다. 됐어. 충분히 잡다. 잡다. 소리 안 해? 아유 왜 안 해요? 약 드시고. 그거 어디 나갔다 그거? 그건 뭐지? 저희 집에. 아. 갔다 엎어졌나. 아. 노인네들은 다리 힘 없는 데다 길 안 좋으면. 우리야 뭐 가다가 발목 이상하면 그냥 뭐 바로 소품 되지만 모인데도 힘이 없고 그냥 넘어. 안 돼. 또 엎어지는 거야. 어. 아, 사실 김치가 맛있는데요. 맞아요. 네, 맛있게 아니야 됐어요. 아니, 형님도 덩치에 비해서는 식사를 많이 하실 편이 아니오. 어. 그래서 요즘에 양이 좀 늘었어. 일단 잘 먹어야 돼.
옛날 말에 먹고 죽은 놈이 때깔이 좋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 사람이 밥 못 먹으면 죽는다고. 맞죠? 우리가 뭐 암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응. 그 사람들도 좀 퉁퉁한 사람들 오래 견디는데 일정 많은 사람은 금방 가버려요. 약한 사람들아 너무 살쪄도 안 되지만은 일단 사람은 좀 건강 유지를 위해서 좀 먹어줘야 돼. 내 뿐이야. 다시 와보네? 이제 왔어요. 껌이지. 내가 몰라, 내가 그 밖에 잘 안 나가서 그런 몰라도 별로. 가서 여기는 시장 쪽은 더 비 오고요. 문곡 저기 그 밑에 집 있던 데 있지 않소? 그거는 비 안 와. 그 우리 집 건 집 있는 데 하고, 그거는 땅이 따로 말로 오면 됩니다. 아, 이건 여기 열에 잡았대, 이제. 안정적으로. 굉장히 안 흔들린다. 그치. 아니야, 상관없어요.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바람 쐬러 올라와요. 올라가요. 나 몇 바퀴 돌다가 올라갈게. 나도 여기 올릴게 보고. 야, 심심하면 올라와요. 자, 여러분, 오늘 점심 한 그릇 맛있게. 형님께서 오늘 한 그릇 사주셔가지고 든든하게 또 배를 채우고 또 열심히 돈 벌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요즘 형님한테 여러 그릇 얻어먹어서 이거 좋다나.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도로리라리리라리 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 연속으로 과속 관측탑이 있습니다.